네. 안녕하세요.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. 모든 튜토리얼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적어도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즌에 플레이하면서 제가 영상 남겼죠. 하지 말라고 했던 거. 안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. 네. 자,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봐요. 일꾼이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일이 무엇일까? 이건 선행퀘스트라서 한번 받아봤고요. 네. 아. 실제로 어떤 작전을 짜놓고 게임을 한게 아니라. 막. 게임을 하는 와중에 다음 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면서 했던 건데 이렇게 마음에 드시려나 좀 모르겠네요. 네, 일꾼은 만 원만 꿈지를 좀 해봅니다. 아, 솔직히 저렇게 그 외치기 치기가 조금 민망했는데. 아는 분들이 계실까봐. 몇몇 분들은 저보고 테스트 뭔지 하냐고 그러셨잖아. 다행히 아무도 저를 마주하지 않으셨어요. 어이, 좋아라. 어씨, 가나다님, 정말. 이때 정말 감사했어요. 전 10,000원만 꿈질했는데 무려 20만 원이나 주셔가지고. 혹시나 가나다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 됐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저렇게 물건 파시면서 돈 모으시는 분인데, 이렇게, 아, 너무 감사해요, 진짜. 저런 거 파는 분이면 오토 돌려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 아니야?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 일꾼은 이런저런 한템들을 이제 빨리빨리 먹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결국 답은 한템이었어요. 일꾼이 지난 시즌은 레벨 40이 다 되었을 때쯤 한템의 존재를 알고 한템을 먹기 시작했는데 돈이 있으면 빨리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놈이 과연 한템을 뭘 살까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일단 급열쇠는 샀어요. 얘가 없으면은 사냥할 때좀 힘들죠. 돈 모으기가 기본 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. 저거 하나 사니까 10만 원에 날라가고, 뭐, 돈 없어. 아이템도 크게 욕심 안 내고요. 이제 쪼렙템들을 다 껴봤어, 지난 시즌에. 필요한 것만 딱 사면 돼요. 정말 단출하죠? 저게 답니다. 내가 여기서 구리반지 살려고 멍청한 짓 하고 있다가 레벨 금방 올라 버리면 또 의미 없는 짓이 돼 버려요. 구리반지 뭐 잡으면 금방 나오기도 하고. 하지만 정확은 맞춰놔야 잡죠. 정확의 그 거실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급열쇠 사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. 조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 이때. 그리고 지난 시즌에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, 전체 지도를 통해서 NPC 클릭해가지고 빠른 이동하는 거는 돈이 안 들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잡화점 잡상이한테 걸어간 거거든? 자, 일꾼은 위치 기억서를 2개를 삽니다. 어디를 기억하려고?
너이 자식 어디를 기억하려고? 어디로 가려고? 이놈이 어떻게 플레이할까를 계속 신경 써주시면서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영상은 지난 첫 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남길 겁니다. 100화, 200화 찍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? 나중에 1년 뒤, 2년 뒤에 일본 영상이 다시 생각나셔서 정주행 하시더라도 충분히 시간 때우면서 보실 수 있게. 근데 지금 서버 이제 한 달이 좀안 됐잖아요. 서버에 렉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직 그만큼 좀 활성화돼 있다. 그런 걸좀 느꼈어요. 좀 좋았어. 왜냐면 일꾼이 한참 이제 막 지난 시즌 일섬 쓰고 그럴 땐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막 같이 하던 문원분들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건데 지금 한참 붐빌 때잖아. 이래서 온라인 게임은 사람 많은 곳을 해야 된다 이런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3천원 날리죠. 결국 그냥 정확히 물약을 먹기로 합니다. 너무 안 박혀서. 일꾼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? 몽코 열마를 또 잡긴 잡아야겠고. 이런 것들 잡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, 적어도 정확의 물약. 그 외수금법 수련 다될 때까지는 정확의 물약이 필요할 거고. 일단 박혀야 문제인데, 저거 말고도 사야 될 헌템들이 좀 있잖아요? 저도는 5만원 문코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, 한 번으로 딱 끝날 음식인데, 저 퀘스트, 저 수능 퀘스트는 돈도 안 주고 경험치만 주는데, 뭘로 돈 벌지? 이 고민을 지금 하면서 플레이 중입니다. 네, 아무튼 영상 길이는 이전에 올리던 것보다 한 편당 길이가 조금 길어질 거예요. 원래 평균 재생 시간을 고려해서 최대한 짧게 끊으려고 그랬는데, 그래도 꼭 보시는 분들은 다 봐주시는 편이니까 그래도 10분 내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꾼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인지 뭐 답은 뻔하죠. 네, 일꾼의 첫 번째 사냥 목적지, 그곳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짧나? 아, 참. 내가 근데 나레이션으로 내용을 꽉꽉 채우면 되잖아, 그렇죠? 한 가지 장담해드리고 싶은 건, 절대 쩔을 받지 않고 미리 그냥 까놓게 툭 까놓고 얘기할게. 절대 쩔안 받자. 쩔안 받고 좀 나름 잘 키워서 어제 플레이한 그총 내용 몇 부에 걸쳐서 올라갈지 모르는 이 어제 플레이한 4시간 40분의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로 하여금 1분 좀 달라졌네 라는 걸 느끼게 해줄 거라 확신했습니다. 자, 일꾼의 다음 첫 번째 목적지는 뭐 뻔하죠. 다들 아시겠지만, 네, 우면 숲이었습니다.
아무튼 이제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두 번째 영상도 이 정도에서 막 양아치네 이거. 영상을 다 올리려고 하니까 물론 알아.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에이 미친놈아. 첫 번째 영상은 튜토리얼만 찍고 두 번째 영상은 레벨 11에서 12 올라가는 것만 찍고 장난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, 아니 뭐가 답인지 나도 모르겠어. 근데 이번엔 좀더 디테일하게 남기고 싶어요. 영그 편집된 영상이 많으면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개가 업로드 되게 하든 이렇게 업로드를 할 테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, 네,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